강아지야 안녕. 어, 나가면 안 돼. 어, 빨리 문을 닫아야겠다. 너 이제 못 나온다. 어, 귀여워. 공주님! 공주님! 어, 뽀로로. 공주님, 이렇게 함부로 다니시면 안 돼요. 임금님 아시면 제가 혼난다고요.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도 구경해보고 싶단 말이야. 안 돼요, 공주님. 이렇게 왕관도 쓰고 있는데 누가 공주님이라는 걸 알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 저 강아지 엄청 귀엽지? 자, 그러면 우리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안 돼요. 임금님한테 혼난다니까요. 나는 갈 거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가려면 가. 아, 공주님! 랄랄랄랄라.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뽀로로. 공주님!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세요? 뭐야 뽀로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헷헷거려. 뽀로로, 근데 여기 봐, 진짜 멋지지 않아? 어? 와우! 굉장한데요? 그치 그치, 우리 여기 들어가 보자. 네? 여기를요? 그래,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아우, 안 돼요. 뽀로로 안 들어갈 거면 나 혼자 갈 거야. 아, 안 돼요. 괜찮다고, 살금살금 가면 된다고. 나 어떻게 해야 돼? 공주님 못 지키면 임금님한테 내가 혼날 텐데. 공주님! 뽀로로, 빨리 들어와. 재밌겠다. 그래, 들어가 보자. 공주님! 어, 머리가 꼈어! 우와! 뽀로로! 네! 뽀로로 왜 이렇게 늦어? 아우, 죄송해요. 이것 봐! 뽀로로 안에 들어오니까 더 멋진 것 같다, 그치? 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 빨리 먹어보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공주님. 아, 신나.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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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래도 초콜릿이야. 와, 먹고 싶다. 어, 저기 주인 할머니인가 보다. 어서 와요, 두 사람. 우와,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많아요. 과자집이에요. 자, 저쪽에 맛있는 게 더 많으니 저쪽으로 가서 마음껏 먹어요. 우와, 우와, 진짜예요? 어, 뽀로로 빨리 가자. 근데 여기 공짜예요? 여기 있는 건 다 공짜니 마음껏 먹어요. 와우, 신나다. 걸려들었군. 마음껏 많이 먹도록 해라. 뽀로로,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 진짜요? 아, 맛있다. 그리고 여기 벽도 다 가자야. 먹어보자. 그렇다면 저는 계단을. 오, 계단은 초콜릿이야. 어, 여기는 맛있는 캔디도 붙어있어. 저쪽으로도 가보자. 공주님, 맛있어요? 뽀로로도 올라와. 알았어요. 룰루룰루루. 어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말 시키지 마시고 저기 가서 드세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뽀로로, 저기 뒤에 있는 펭귄 뽀로로하고 똑같이 생겼어.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근데 말 시키지 말래요. 어? 그래? 그래, 우리는 먹는 거에 집중하자. 저기 위 지붕 먹고 싶다. 하나, 둘, 셋, 점프! 아. 어? 내가 좋아하는 도넛을 다 먹어볼까? 어! 도넛 맛이 기가 막힌데? 아우, 신나! 뽀로로! 공주님! 위험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하나도 안 무섭다구! 이거 먹고 내려가야지! 이것도... 뽀로로 많이 먹었어? 네, 공주님은요? 나도 많이 먹었어. 여기 정말 신나는 것 같아. 여기서 살고 싶다. 아, 공주님, 이제 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쉽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빨리 가요, 공주님. 네? 잠깐, 친구들. 우리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봐요, 아가씨.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봐요, 할머니. 아가씨가 아니라 공주님이라고요.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잠깐 불러주세요. 예쁜 공주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 공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가야 한다니까. 잘 먹었다니 다행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공주님, 공주님은 공주예요. 체통을 지키세요. 아, 맛있는데 어떡해. 자,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데 공주님이라 특별히 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열매랍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지? 뽀로로, 내가 먼저 먹어볼게.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어. 자, 뽀로로도 먹어봐. 아, 그렇게 맛있어요? 우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먹어봐야지 또. 뽀로로 뭐야, 다 먹어버렸어? 아우,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헤헤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이윤에 있지 않을게요. 저는 이 나라 공주니까요. 아우, 할머니 잘 먹고 가요. 아우, 잘 먹었다니 다행이에요. 조심해서 가요. 뽀로로, 갑자기 너무 졸려. 아, 공주님. 아, 저도 갑자기 졸음이... 아... 걸려들었구나. 화이트! 저기 있는 아이들을 어서 빨리 우리 성으로 옮겨라. 알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이군. 잘도 자는구나. 공주 생활도 오늘로 끝나는 거야. 수리수리 마수리. 이야! 자, 다음은 네 차례구나. 수리수리. 야! 그러면 다음 사냥을 하러 가볼까? 잘
잘잤다. 어? 근데 여기가 어디지? 뽀로로는 어디 있지? 뽀로로! 뽀로로! 아, 뭐야, 너 뭐야? 어, 강아지만 있고 뽀로로는 어디 간 거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제 일어났느냐? 여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는 어디야?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네 얼굴을 보거라. 아! 내 모습이 어떻게 된 거야? 어, 내 옷은, 내 유리구두는, 이게 뭐야? 뽀로로, 어디 있느냐? 뽀로로! 넌 이제 공주가 아니야. 넌 지금부터 한연이 공주처럼 대하다간 아주 혼쭐 날 줄 알아라. 지금 저기 아래쪽에 가서 물을 길러와. 알겠어요. 뽀로로, 아바마마. 무거워. 너무 힘들어. 어, 강아지야, 왜 이러고 있니? 너도 슬프지? 이 아이는 일을 잘하고 있겠지?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이웃나라 왕자님이 하녀를 구한다고 하니 얘를 보내도록 하여라. 하녀로 나를 보낸다고? 나는 공주인데? 안 돼, 어떡하지? 잘 들어라. 넌 이웃나라 하녀로 가는 거니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도 따라왔던 펭귄을 이렇게 강아지로 만든 것처럼 너도 이렇게 강아지가 될 것이야. 뭐라고요? 그럼 얘가 뽀로로라는 거예요? 그렇다. 어떡해.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 뽀로로,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널 구하러 올게. 기다려. 다시 펭귄이 되고 싶거든. 너도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영차. 성이 넓으니까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 이봐요, 하녀. 지금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방금 전까지 청소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은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아요. 곧 왕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쪽 깨끗하게 청소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계속 청소하고 있었는데 힘들어. 왕자님 오십니다. 왕자님이 오신다고? 빨리 숨어야겠다. 어서 오세요, 왕자님. 으쌰, 동집사, 성에는 아무 일 없었지? 당연하죠, 왕자님. 제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어서 들어갈까? 네, 왕자님. 자, 너는 저쪽에 가 있어라. 자, 왕자님, 어서 들어가시지요. 그래, 자네도 들어오도록. 네. 나도. 아이고, 불이 걸리네. 차향이 좋은데. 동집사, 빨리 쿠키 좀 갖다 줘.
네, 왕자님. 지금 갓 구운 따끈따끈한 쿠키 드셔보세요. 똥집사 고맙군. 자, 먹어볼까? 오, 맛이 기가 막힌데? 다행이네. 키티 아녀가 쓸모가 있었어. 난 좀 쉴 테니 동집사도 가서 쉬시오. 알겠습니다, 왕자님. 편하게 쉬세요. 따끈따끈한 쿠키 나도 먹어봐야겠다. 아, 오늘 무리한 일정을 소화했더니 너무 졸린데 잠깐 졸아야겠군. 왕자님이 잠드신 것 같은데 내려봐봐야겠다. 왕자님 목소리만 멋진 게 아니라 얼굴도 너무 멋지시다. 가까이서 볼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져. 누구? 계시나 보다. 도망가야 해. 빨리. 잘 잤다. 방금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 심심한데 그네나 타러 가볼까? 하하, 그네를 타면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아. 동집사! 여기 와서 그네 좀 밀어줘요. 네, 왕자님. 동집사 갑니다. 왕자님, 힘껏 밀 테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오. 아하하하. 오! 재밌는데! 더 갑니다! 우! 왕자님 재밌으셨어요? 간만에 스트레스 확 풀리는데 그럼 제가 앞에서 한 번 더 밀어드릴게요. 우! 동집사는 역시 최고야. 고마워. 자, 동집사도 한번 타봐. 고맙습니다. 앉아서 타볼까? 우와, 신난다. 난 2층에나 올라가 봐야겠는데. 아, 무거워. 물 길르기 너무 힘들어. 잠깐 쉬었다 갈까? 역시 내성은 아름다워. 저 아가씨는? 이봐요, 아가씨! 왕자님이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은 보여줄 수가 없어. 이봐요, 아가씨!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지? 꼭 찾고 말겠어. 이제 이 아름다운 드레스와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은 것 같군. 동집사! 동집사, 아직도 타고 있는 거야? 왕자님, 너무 재밌어요. 어서 내려와, 동집사! 아쉽지만 이제 그만. 동집사, 우리 성에 핑크색 리본을 한 아주 아름다운 여성 못 봤어? 응? 그런 여성은 저희 성에 없는데요, 왕자님.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방금 봤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안 되겠군. 내가 찾아봐야지. 아가씨, 어디 있는 거예요, 아가씨? 우리 왕자님, 뭘 보고 저러시나. 이봐요, 안녕. 네. 청소하고 물 길른 거 다 했죠? 네, 의자도 깨끗하게 닦았어요. 수고했어요. 왕자님도 외출했으니 이제 좀 쉬도록 해요. 네, 정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얘들아, 이제 조금 쉴 수 있겠다. 아, 배고파. 어? 이거 왕자니 건데 먹어도 되겠지? 아, 맛있다. 이제 겨우 배가 부르네. 아, 이제 뭘 하지? 아, 아까 전에 통통 집사님 그네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저거 봐야겠다. 우와, 마치 우리 성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야. 아! 뽀로로가 보고 싶다. 어? 아니 저건 그 아름다운 아가씨 아니야. 놀라지 않게 조심히 다가가자. 랄랄랄라 랄랄랄라. 아가씨! 어? 왕자님이다! 빨리 도망가야 해! 어? 왜 이렇게 안 내려주지? 놀라지 말아요! 그대로 있어요! 왕자님! 놀라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자, 내가 도와줄게요. 어? 으쌰. 왕자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우리 편안한 자리로 가서 얘기 좀 할까요? 네. 아름다운 아가씨, 어떡하다 지금 여기 된 거지? 왕자님, 얘기하면 긴데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나쁜 마녀 같은 이라고. 우선 아가씨는, 아, 공주님. 우선 공주님은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고 나랑 같이 뽀로로를 구하러 갑시다. 정말요? 당연하죠. 자, 우선 우리 공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통집사! 네, 왕자님. 아니, 하녀가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동집사, 말 조심하라고. 이분은 공주님이야. 네? 빨리 저기 준비해뒀던 드레스하고 왕관을 갖다줘. 아, 알겠습니다. 공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왕자님, 다 준비됐습니다. 공주, 어서 갈아입도록 해요. 네, 왕자님. 이제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뒤돌아서 있을 테니 어서 변신하세요. 아, 그럼 나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탁탁탁. 다 갈아입었어요. 오, 너무 아름다워요. 오, 고양이가 달라졌어. 통집사, 우린 내일 마녀를 처리하러 간다. 내일 준비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왕자님. 준비! 뽀로로를 구하는 건 내일 출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푹 쉬도록 해요. 고맙습니다, 왕자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2층 구경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2층으로 갈까요? 네! 공주가 웃으니 나도 기분이 좋군. 같이 가요! 왕자님, 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내가 볼 땐 공주가 더 아름다운걸? 아, 왕자님도. 아름다운 커플이야. 두 분 내려오시기 전에 멋진 그네를 만들어야겠다. 왕자님, 성의 곳곳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우와, 그네가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타보겠어, 공주. 좋아요. 내가 밀어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고 재밌게 타요. 네. 와. 좋아. 두 분 모습 너무 아름답구나. 뿌듯해, 뿌듯해. 공주,
오늘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오. 왕자님, 너무 무서워요. 허허, 걱정하지 말아요. 동집사! 네, 왕자님. 어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루크! 왕자님, 준비가 됐습니다. 우와, 왕자님, 너무 멋져요. 어허, 뭘 이 정도 가지고. 자, 그럼 탑승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지. 네, 잘 다녀오세요, 왕자님. 무슨 소리야? 동집사도 같이 가는 거지? 네, 저도요. 당연하지, 빨리 따라와. 많이 안 돼 걸리면 강아지도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뭐하나, 빨리 와. 네. 보고 싶은 우리 강수님. 아니,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아, 마녀님, 다녀오셨어요. 그래, 겨우 강아지에서 펭귄으로 돌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울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야. 아, 아닙니다. 지금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 농땡이 피지 말고. 아, 오늘따라 너희가 더 부럽구나. 공주, 저 마녀가 공주를 그렇게 만들었던 마녀란 말이오. 네, 너무 무서워요. 걱정 말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아우, 보기만 하는데도 떨리네. 아, 졸리는군. 마녀님, 낮잠 주무실 시간입니다. 어쩐지 졸리더라. 나는 위에서 자고 있을 테니 별일 없는지 여기 주위를 살피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 보로로, 너도 잠시 쉬도록. 마녀님 말씀 들었지? 잠시 쉬도록. 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지켜볼 테니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 네, 당연하죠. 도망가면 어떻게 되지? 다시 강아지가 될 거예요. 그래, 지켜보고 있겠다. 알겠습니다. 아, 겨우 쉬는 시간이네. 저쪽 벤치에 앉아서 좀 쉬어야겠다. 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구나. 공주님. 뽀로로. 공주님. 조용히 뽀로로. 마녀가 깰지 모른다고. 네, 알았어요, 공주님.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목숨도 원래대로 찾으시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공주님. 어, 그래, 뽀로로. 울지 말고. 왕자님께서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해. 왕자님이요? 응, 이리로 와봐. 인사드려, 왕자님이야. 아, 안녕하세요, 왕자님. 어, 반가워요, 뽀로. 많이 힘들었죠? 어, 말도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마녀를 아주 혼내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마녀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티내지 말고 저쪽에 가 있으셔야 해요. 뽀로로, 어디 있느냐? 아, 안 돼! 저 지금 갑니다요! 자, 그럼 우리도 작전을 개시해볼까? 뽀로로, 얘기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누구와 대화를 한 거냐?
아니에요. 저 혼자 외로워서 혼잣말 한 거예요. 그렇단 말이지. 아니 이게 뭐야? 마녀님! 마녀님! 움직이지 말아요. 왕자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마녀님! 아유씨 그렇게 무슨 소리야? 뽀로로 다들 어디 간 거야? 아니 너는 누구냐? 마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녀님 이제 큰일 났어. 왕자님한테 큰일 났어. 시끄러워. 널 다시 강아지로 만들어버리겠어. 왕자님. 마녀 다른 사람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해결하는 건 어떻겠어? 아직 내 실력을 모르는군. 좋다. 내가 이기면 왕자는 강아지가 될 거야. 왕자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공주. 내가 반드시 이길 테니 저쪽에서 뽀로로하고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도록 해요. 네 알겠어요 왕자님. 왕자님 화이팅. 오우 왕자님 화이팅. 루크 변신. 루크 변신 완료. 가수 루크가 폰 이리 오라라 폰. 마녀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래 저 녀석들을 다 없애버려라. 네. 장난 아닌데요?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 오, 폰. 괜찮으냐? 죄송, 비리. 합니 비리. 이런 나쁜 것들. 마녀 당신은 줬어. 항복하는 게 어때? 감히 나의 폰을 저렇게 만들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수리수리. 예! 루코가 미니 자동차로 변했어요. 아니 루코 루코 이런 못된 마녀. 루크 바람과 함께 사라져라. 마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오다니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못된 마녀, 니께 니가 넘어간 거야. 공주! 공주!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 공주, 마녀가 마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반사경을 준비해왔어요. 어허. 우와, 왕자님 머리 진짜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성으로 돌아갈까요? 좋아요 왕자님. 왕자님 그러면 저 강아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좋아요. 루크 루크 염차하지 않겠죠? 강아지사 왕자님 루크도 마법이 풀렸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공주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이제 앞으로 저랑 행복합시다. 왕자님 너무 멋있어요.
어서 타도록 해요. 네. 왕자님, 왕자님. 응? 나 어디 간 거야? 성으로 돌아간 거야? 저도 데려가셔야.